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4%를 더 내고 2%를 더 받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젊을수록 보험료를 완만하게 올리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기금 고갈 시기를 길게는 32년이나 늦춘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밤 의정부의 심야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는데요. 낮에는 마트에 들러 직접 장을 보면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추석 물가 동향도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수해 사망자가 4천 명을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강도당 책임 비서 등 수해 지역 간부 20명에서 30명 이상을 처형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염병 등 후유증도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옥임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회사의 몽리, 그리고 마지막 본선에서 우리가 제친 프랑스의 이의제기로 체코 원전 수출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지원군이 왔습니다. 방한한 체코 총리의 특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최종 계약 의지를 거듭 확인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원전 협력이 촉매가 되어 R&D와 교육 혁신 분야까지 양국 간 협력이 대폭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네, 보신 대로 윤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체코 총리 특사로 방한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하였습니다. 포야르 특사가 체코 총리의 사실상의 구두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이제 앞서 이제 체코가 두코바니에 이제 네 개 원전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두 개에 대해서 국제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죠. 그랬는데 지난 7월에 체코가 우리나라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 쪽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죠. 한국은 지적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체코의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데 특히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경우에 우리나라 1978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지은 고리 1호기를 웨스팅하우스가 만든 거거든요. 네. 그 이후에 우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많이 흡수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APR-1400이라는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한국의 기술이 100% 들어간 원자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APR-1400 모델을 이제 체코에 수출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체코의 특사가 총리의 특사로 온 사람이 대통령 윤 대통령을 접견을 해서 최종 계약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확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제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총리의 특사로 왔으니까 사실은 총리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이럴 때 계약서에 배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영어에는 있습니다. 개런티라고도 하죠. 체코의 반독점 사무소가 미국과 프랑스의 진정에 대해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자, 절차에는 들어가야죠. 강대국들이 원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매우 걸릴 거라죠? 네, 지금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서도 이 프랑스나 미국이 이의 제기를 해서 공식 절차를 시작했는데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안보 보좌관이 와서 총리의 어떤 그런 그 구두 확인을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원전과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그러면은 그거를 구두로 확인해 줄 것이 아니라 문서로 확인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다가 사실 우리가 1974년에 상용 원자로를 박정희 정부 때 처음 건설했을 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 협정을 맺고 또 NPT상으로는 우리의 권리인 그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라든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게 체코에서 이렇게 구두로 확인해줬다 그래서 문제가 술술 풀리는 쉬운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체코에 원전을 공급하는 게 얼마나 큰 사안이었으면 원자력 경쟁국인 미국이나 프랑스가 달겨들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거의 딴지를 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외교부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1990년대에 북한과 경수로 협정을 맺을 때도 이 원천 기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사항을 외교부가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에 한국형 원자로의 원천 기술은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소를 했다는 거니까 이 사항을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공학자들이 미국의 박대와 그다음에 그 우리에 대한 소외에도 불구하고 원천 기술을 자기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끝까지 체코의 원전 공급을 위해서 정부가 사력을 다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더 다지고 문서로 확약받을 때까지는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윤 대통령은 적게는 24조, 많게는 50조 원까지 바라보는 체코 원전 수주를 마무리 짓기 위해 추석 연휴 이후에 체코를 직접 방문합니다.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동행하죠? 네, 그렇습니다. 체코 총리의 초청으로 이달 중에 순방을 할 예정인데 이 경제사절단의 4대 그룹의 회장들이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 회장과 최태현 SK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강모 LG 회장 네 사람이 전부 이번 동행에 같이 함께 이번 순방에 동행을 할 예정인데 작년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해외 세일즈를 다닐 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해외를 자주 다녔는데 올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6월에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을 했을 때는 이제 최태현 회장만 함께 했었고요. 4대 회장이 전부 경제사절단으로 가는 만큼 체코의 희망대로 뭐 반도체랄지 전기차랄지 배터리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걸쳐서 협력 방안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는 좀 체코에서 확실한 낭보가 확인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한다, 안 한다, 아니다,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만 무성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부 차원에서는 21년 만에 내놨습니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정부 연금 개혁안의 초점은 무엇보다 세대별 차등화입니다. 이제 고음은 국회로 넘어간 셈이죠? 네, 초거대 야당인 국회가 이제 어떻게 협력할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적어도 지금 그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그 구조 문제를 빼고 야당의 대표가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이미 표출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연금 개혁안을 보면 젊은 층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출산이라든지 군 의무와 관련한 크레딧 이것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단지 이제 국회 통과가 관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론화를 하고 어떻게 이제 그 야권과 합의를 하느냐가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4%를 더 내고 2%를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율하지 않으면은 연금 정책에 엄청난 그런 그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 투자 수익률을 4.5%에서 5.5%로 올려서 재조정을 해서 연금 제도의 건강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 연금 개혁 논의 때마다 진통을 겪었던 게 이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정부 개혁안에 포함이 됐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기금 고갈 시점 최대 32년까지도 늦출 수가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라면은 국민연금이 2056년에 지금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득 대체율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16년 더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72년까지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은 일단 16년은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다가 자동 안전 장치를 가동을 하면 16년을 더 늦춰서 32년을 더 늦출 수 있다. 이런 계산인데 자동 안전 장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국민연금 지급을 얼마나 할지를 매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또는 기대여명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변수를 더 감안을 해서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정을 하게 만들면 앞으로 이제 저출산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또 더 오랫동안 살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그만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더 많이 받게 될 테니까 그러면 약간 지급액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줄어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16년을 더 늦춰서 2088년까지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이게 지금 정부의 계산입니다. 네. 아, 이게 개혁안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이전에 국민적 의견 수렴도 필요합니다. 자, 이번 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기에다. 물론 차이가 좀 있지만요. 중간 강도의 구조 개혁을 담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무 가입 연령도 지금 59인데 64세까지는 좀 보험료를 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당 연령에 걸쳐 있는 분들 좀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할 수 없어요. 자, 이러려면 정년 연장이 논의돼야죠? 물론입니다. 지금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고심했다는 흔적이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 더 내고 2% 더 받는 그러면서 연금 의무 가입 나이를 59에서 64으로 이제 늘렸기 때문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4% 더 내고 2% 더 받는 거는 중간 강도 의 구조 개혁입니다. 고강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정파들과 또 보장파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는데 네. 여기서 일정 정도의 현실적 중재를 추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안정을 통한 연금 지속 가능성 향상에 방점을 둔 개혁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세대별로 연금보험료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기로 한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가입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납입할 기간이 적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 좀 더 빨리 큰 폭으로 올린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50대, 40대, 30대, 20대로 나눠서 보게 되면 50대 같은 경우에 똑같이 전 연령대에 거쳐서 4%포인트를 높이는데 50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1%포인트씩 4년 동안 올리게 되고요. 40대, 30대, 20대 각각 달리해서 40대는 0.5%씩 해서 8년 동안 올리고 20대는 0.25%씩 해서 16년 동안 올린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50대가 곧 받으니까 좀 더 내라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자녀 남입 기간이 10년밖에 안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빨리 인상하겠다. 요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예를 들어서 30대이기 때문에 0.33%씩 올리게 되는데 30대가 납입을 하다 보면 40대가 곧 되지 않겠습니까? 40대가 돼도 40대에 적용하는 0.5%포인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0.33%포인트만 올리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이하에는 18, 19세, 지금 18, 19세도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3짜리들도 재수하는 학생들도 이 관심이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66년생, 67년생, 68년생 여기는 좀 저기에 밀접하게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관심이 더 가는 거죠? 그렇죠. 몇 년 안 남았죠. 예를 들어서 1966년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년밖에 내년 한 해만 더 납부하면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 1%포인트만 더 내면은 국민연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게 이렇게 되겠죠. 네. 인상 도중에 나이대가 바뀌어도 인상폭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국회에서도 합의가 되려다가 막판에 안 됐습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죠. 이번에 정부안은 42%로 제시가 됐습니다. 당초의 여당안보다 2%포인트가 많습니다. 자, 이 차이 왜 나왔나요? 우선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이 은퇴하기 전에 3년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이 얼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여당안은 40% 그리고 야당은 50%를 주장을 했다가 지난 국회에서 44%로 합의를 볼 것 같이 하다가 처리가 무산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복지부 장관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감안해서 소득 대체율을 42%로 지금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당이 40%, 야당이 50%를 애초에 주장했다가 44%까지 왔으니까 이제 좁히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은퇴 전 3년간 평균 소득 대비하는 그 소득 대체율. 이건 정말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꼭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안에서 유럽형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다뤄진 적이 전혀 없던 그런 부분이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동 안정장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동 조정장치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OECD 38개국 중에 24개국이 현재 이 자동 조정장치 또는 자동 안정장치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가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유럽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3%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도 그에 맞춰서 3%를 올려주도록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기대연명이 늘어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저출산 때문에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거나 그러면은 그 상승폭을 좀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의 물가상승률이 3%라고 해도 국민연금이 올라가는 건 2%나 1%로 조금 이제 인상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늦춰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2차 국정 브리핑에서도 약속한 연금 지급의 법률 보장 명시 또 기초연금 인상과 내실화. 그러니까 서로 깎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그것도 지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는 가입 기간을 확대해서
실질 소득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고, 이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두껍게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개인연금은 중상위 소득자를 포함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 지속적인 지급 의무를 부여하겠다라는 법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지금도 안정 지속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강화해서 정부가 소위 그 연금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확실히 못 받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는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7년에는 이것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40만 원은 그때까지 다 대상자에게 지급한다는 거죠? 네, 70%까지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축소하는 방식 역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깎지 않고 주는데 당장은 아니고, 네,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나는 국민연금 못 받겠던데 하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 사이에 많습니다. 그런 우려, 크레딧 제도 확대로 불식시키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청년층의 가장 큰 불만은 이렇게 저출산으로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해서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를 해도 내가 이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좀 불식시키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군복무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군에 들어가면은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연금을 받아드는 액수가 줄어드는데, 군에 간 경우에는 6개월까지는 지금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군복무 크레딧인데, 요걸 6개월에서 군복무 전 기간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거의 얘기입니다. 3배 이상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출산 크레딧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둘째 아이를 출산을 해서 휴직을 할 경우에 소득이 없으면 역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보험료 납부 기간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 둘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그 출산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을 해주죠. 근데 그것을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지역에도 좀 혜택이 있죠? 그렇죠. 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1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1년 동안 낸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저소득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적용을 해줄지, 그리고 얼마나 긴 기간을 인정을 해줄지를 지금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어디까지나 정부의 개혁안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냈는데 거대 야당이 어떻게 손질할지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요즘 정치권에서는 서로 응급실에 가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가보라는 얘기죠. 현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이 4일 밤 늦게 경기도 의정부의 한 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찾아갔죠? 네, 지난 4일 밤에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의료응급센터를 방문을 해서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경의를 표했고요. 또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이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통령의 이 병원 방문, 응급실 방문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또 응급실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료진을 지금 보신 대로 격려했고 이곳저곳 돌아보면서 정책적인 약속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이 응급실에 병원 관계자나 의료진들을 이제 만나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고생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보였을 텐데요. 이 의료진들과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피부 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의 이런 진료와 비교를 하면 응급실의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은데. 사고 위험도 높고 보상이 공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실에서 고생하는 이런 의사들에 대해서 이 보험료 수가를 빨리 올리는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응급실이랄지 분만이나 소화중증 뭐 이런 필수 인력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 의료소송 문제랄지 이런 법적인 위험이나 공정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도 했고요. 특히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 2주 뒤면 추석 연휴에 응급실에 환자가 몰려들면 상당히 그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의료 공백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표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처를 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1일 브리핑에서 밝힌 응급실 배치 군의관 또 공보의들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드러났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8차 파견 군의관이 250명이나 된다 그러는데요. 그중에 15명을 집중관리기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강원대병원에 예. 5명,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에 3명, 세종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에 2명을 배치해서 총 15명을 배치했고요. 나머지 군의관 235명은 9일까지 배치를 완료를 하고 1대1 전담관 시설 설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황을 매일 모니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따르면 119를 이용하면은 중증도에 따라서 병원을 안내하니 국민 협조를 당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시기보다는 119의 응급센터로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이 환자분은 어디에 해당된다 해서 안내를 해드릴 네. 테니까 안심을 좀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앞서 윤 대통령 그로부터 이제 또 낮에 마트를 또 찾아갔습니다. 직접 장을 봤습니다. 카트를 몰고 다니면서 추석 물가도 점검을 했는데요. 먼저 현장 요약 영상 보겠습니다. 명절 잘 되세요. 네. 명절 잘 되십시오. 그래요. 명절 준비 하러 이렇게 나왔구나.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 김장철까지 저 공급 관리를 실하고 말이야. 예. 윤 대통령이 방문한 저 마트, 서울 도봉구의 농협 땡땡마트라고 합니다. 여러 코너를 돌았고 직접 물건들을 여러 가지 샀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2주 남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추석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민생 현장을 둘러보는 차원에서 방문을 한 것이죠. 방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장을 보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추석 그걸 앞두고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과일이랄지 채소 이런 판매대에서 직접 가격을 점검을 하고 소비자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이제 사과 배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과 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직접 뭐 가격을 좀 점검하기도 했고요. 시민들에게는 사과 배를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이제 계속 늘려서 풀고 있으니까 좀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금만 참아달라. 고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고요. 현장에서 이제 배추나 마늘 이런 작황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브리핑을 받고 나서 현장에 같이 동행을 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김장철 아니겠습니까? 네네. 김장철에 배추 특히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달라고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직접 계란말이도 잘하고. 김치찌개도 잘 끓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인지 한 시민이 미역국에 쓸 쇠고기 좀 골라주세요. 이렇게 말했다죠? 네, 그랬더니 기름기가 좀 있는 고기가 좋다고 또 이렇게. 주부시기도 한데 우리 정 의원님도
그게 좋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기가 없는 게 낫지만 그래도 이제 국물 맛을 내려면 조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약간 그 국물 맛이 풍부하려면 기름기가 약간 있는 고기가 네. 좋다. 저 그러니까 하시거나 만들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신 교수님 사과 배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과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서 가격을 내리고 있으니 좀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정부의 집중적인 추석 물가 안정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조기값은 뭐 좀 비싸다고 하지만 다 안정시킬 수는 없죠. 하지만 우려했던 상당 부분의 가격들, 성수품 가격 하락세로 전환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에 추석 성수품 20개 품목에 대해서 17만 톤의 정부 보유 물량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격 할인 제도를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는데 곧바로 아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2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를 했더니 그 전주보다 0.2%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갑자기 많이 뭐 떨어지진 않겠지만 앞으로 슬슬 효과가 더 나타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 뭐 금배추다, 금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금마늘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폭염 때문에 상당히 작황이 안 좋아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 지난달 말과 비교해서 배추는 10% 넘게 떨어졌고요. 무도 5.9%가 내렸으니까 조금 안정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배 같은 경우에도 평소보다 한 3배 이상 비축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조만간 조금 더 차차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이게 정부의 지금 전망입니다. 네. 정부가 내린 품목들 얘기를 하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오른 품목만 골라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떤 현상을 말할 때 아무리 내렸다 그래도 오른 거 있잖아요 하면 또 오르게 보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북한의 수해 사망자 정말 많은가 봅니다. 보도로 확인이 된 게 자강도에서만 우리는 그런 말 안 쓰지만 자강도에서만 4천 명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끔찍한 시신 발굴 소식이 들어왔는데 중국 관광객이 찍은 영상이 있다죠?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찍었으니까 저게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자강도, 양강도 이게 평안북도 위쪽일 거예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 볼 땐 산이 깊고 나무가 많아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뭐 묘향산 있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기후변화도 있지만 이 주민들이 땔감이 없으니까 그냥 갔다가 막 떼고 그러니까 이제 산이 헐벗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은 그냥 한 번에 쏟아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촬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그래서 북한의 수해의 그 민낯이 그대로 지금 노출이 됐는데 아수라장 상황에서 북한군이 군악대를 연주하면서 수해 현장을 소위 복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복구에 동원된 아이들 중에는 어린 여자애까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선전선동대 동원을 해가지고 노래까지 부르면서 격려를 하는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 중국의 관광객에 의해서 하나토 그 뭐라 그럴까 그 편집 없이 그대로 다 상영이 된 것인데요. 만약에 저거를 미국이나 한국 관광객이 찍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네, 오토 원비어장 나겠죠. 그런데 그 이게 이제 청년 돌격대라는 데를 보내가지고도 뭐 가서 도우려면 먹을 거 하고 최소한 거처는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 구조하러 갔다 약탈하는 일까지 있다고 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과거의 김일성 치하에서는 그 상상하지 못했던 김정은에 대한 비난과 저주가 사실은 비공개적이지만 지금 난무하는 상황이고 이런 국내 정치 상황을 독재자인 김정은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수해 현장에 찾아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위로하고 이런 장면을 또 찍어서 보내고 하는데 독재자도 민심은 무서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제 아무리 뭐 독재자라 해도 민심은 그 배를 쉽게 뒤집습니다. 아, 민심은 울고 갔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북한 수해는 고질병이고 연례 행사입니다. 문제는 너무 잦고 피해가 한번 나면 엄청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재해정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통계를 보면은 1991년부터 2023년까지 기상재해가 총 43회가 발생을 해서 연평균 1.3회가 발생했다는 거죠. 저거 큰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례 행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3년 이후에 10년 동안 기상재해로 연평균 167명이 넘게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특히 이제 특히 수해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 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이제 치수 사업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농산 때문에 비가 많이 한꺼번에 많이 쓸려 내려오고 있는데 댐이랄지 방벽이랄지 뭐 이런 상하수도 시설 이런 치수의 관리를 좀 했더라면은 이 홍수 피해를 좀 덜 입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홍수 피해가 상당히 크게 나는 것이고요. 이번 홍수 피해가 상당히 크게 난 곳이 신의주인데 신의주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동시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동시는 보면은 상당히 치수가 잘 돼 있어서 비 피해가 별로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벽을 쌓는데 그 차이가 20cm가 넘는데요. 그렇죠. 중국 단동시 쪽은 그 홍수를 막기 위한 방벽이 2.5m인데 신의 쪽은 2.3m라는 것이죠. 없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신의주 쪽으로 물이 다 쏠려 내려오는 네. 것이고 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단층집이 많기 때문에 단층집들은 물에 한번 잠기고 나면은 피해 복구가 되지 않으니까 민심이 상당히 흉흉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김정은이 특별열차에 최신형 벤츠 SUV 싣고 다니면서 수해 지역을 돌고 직승기, 이게 이제 헬리콥터 말하는 겁니다. 이걸 띄워서 이재민들을 구조했는데 많이 추락했다는 얘기 한사코 아니라고 하고 평양으로 데려와 여기저기 임시거처 마련에 구호한다고 야단법석 떨었지만 흉흉해진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특유의 공포정치 카드를 꺼내들었다죠? 네, 민심이 상당히 흉흉합니다. 그런데다 장마당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뭐 TV라든지 그 방송을 보기 때문에 이들이 과거의 북한 인민과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흉흉한 민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면은 그렇다고 직접 인민들을 처형할 수는 없잖아요. 피해자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고위급 간부들을 처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따르면 7월 말에 자강도의 수해 책임을 물어서 지역 간부 수십 명을 처형했습니다. 고위당 간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동당 책임 비서인 강봉훈이 포함되어 있다. 도지사죠. 무더기 총살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과 국가가 부여한 책임을 심히 태업했으니 용납할 수가 없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저런 수해가 나면은 임금이 내 탓이오 하는데 완전 유체의 이탈, 본인은 신의 경지에 이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특히 강봉훈 같은 경우는 김정은을 수행한 도지사급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쏴 죽인 거예요. 이렇게 공포정치를 하는 거는 그만큼 민심이 무섭기 때문에 너희도 잘못하면은 이 고위 간부처럼 처형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 일처리를 한 사람을 내가 총살시켰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네. 자, 20, 30명을 처형했다. 그렇다고 과연 4천 명 넘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 사망 실종이 덮어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수해 피해가 가장 크게 났다는 이 자강도에는 들르지도 않았다고 하고 북한 매체들은 일절 자강도란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도 보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홍수 피해가 일어나고 난 뒤에 신의주 지역의 침수 지역을 찾아서 고무보트에 타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이렇게 지역을 둘러보는 그런 모습을 외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민심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의주 지역만 며칠 동안 돌아다니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자강도는 들리지 않고 있다는 가장 거거든요. 피해가 큰 곳을 안 갔는지
갔는데 안 갔다고 하는 건지. 그렇죠. 압록강이 범람을 하면서 홍수 피해가 커졌는데 이 압록강 하류 지역의 신해 지역보다도 압록강의 중류 지역인 자강도가 훨씬 더 지금 피해가 크다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강도가 북한의 군수공업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군수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의 이유로 그곳에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거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 사정이 매우 안 좋다는 겁니다. 차로만 갈 수 있대요. 그렇습니다. 평안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가 잘 돼 있으니까 1호 행사 의전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자강도 같은 경우에는 1호 행사가 의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상의 이유로 가지 않은 또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 군수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짧게 여쭤볼게요. 자강도에 정말 시설들이 많습니까? 군사시설이? 저는 정확히 제가 그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그곳이 뭐 미사일이라든지 주로 이제 발사를 한다든지 또는 그 북한 핵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을 거라는 추정은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보 당국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네. 자, 최근 북한의 잘하는 여자 배구 선수가 중국 프로팀에 입단한 지 한 달 만에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거든요. 뭔가 중국 북한 사이에 금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김정은 국제구호단체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다 손길 뿌리치는데 러시아 손길은 덥석 잡았어요. 여기에 대한 재미난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그 지금 중국의 그 프로 농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북한 선수가 느닷없이 배구 선수입니까? 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중국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북 제재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나라가 그동안 중국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늘 구명조끼를 제공하듯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새삼스럽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프로 배구 선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작동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정보당국에 따르면은 러시아의 우크라 전쟁 때문에 북한이 소위 재래식 무기를 쏠쏠하게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화 수입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여러 가지 그 고도의 군사 기술을 제공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북러 관계가 거의 동맹 수준이라는 네.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상당히 신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내부에서 잘 모르는 사람은 북중러 삼각동맹이라 그러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태생적으로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그런 안수기죠? 관계고요. 그다음에 시진핑은 애초부터 김정은을 상당히 마뜩지 않게 생각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로부터 구호물자는 받고 중국과의 관계는 좀 더 서운해지는데 그래도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재미난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러시아산 버터, 쌀, 밀가루 왔다고 만세, 푸틴 만세, 만세다 그랬더니 보위부에서 잡아갔답니다. 잡아간 그 여성, 아니 러시아가 줬대서 푸틴 만세 했는데 왜 잡아가느냐. 참 재미난 얘기고 희비극입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KTV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방송 혹시 못 보신 분들은 5시 반 재방송 그리고 유튜브 다시 보기로도 언제든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고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